근데 진짜 여기 다니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. 밥 먹는 시간인데도 계속 공부하고 일단 아침에 8시까지 와야 되고 밥 먹고 휴식하는 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좋아서 좀 혼자서 시간 관리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잘 맞을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2023년 국가직 일반행정 9급에 합격한 한지호입니다. 학교 다니면서 인턴을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사기업이랑 조금 안 맞다고 느껴져서 일이 너무 많고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내 시간이 없는 게 가장 불만이었어요. 저는 제 시간이 가장 중요했고요. 주변 사람들 중요하고 거기서 제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본 것 같아요. 저는 그 취준이라는 걸 하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감이 좀 싫었어서 그냥 확실하게 시험만 보면 되는 공무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국어 95, 영어 95, 한국사 95, 행정법 95, 행정학 80점으로 합격했습니다. 저 6개월 했어요. 학생이었어요, 대학생. 졸업하고 11월부터 준비했어요. 국어, 영어를 거의 공부를 안 했고요. 나머지 선택 과목만 중심으로 공부했어요. 시험이 공통 과목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잘 됐던 것 같아요. 6개월 만에 될 줄은 정말 몰랐고 공부하는 동안에 국어, 영어 베이스 없으면 진짜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빠듯하긴 한데 그래서 빠듯한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. 제가 저희 학교 에타 공무원 게시판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. 근데 그 게시판 안에서도 9급 공무원 2년째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런 거 보면 시험 운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정말 한두 군데 차이로 떨어지는 친구들 옆에서 보니까 대학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붙고 이런 시험은 아니에요. 제가 진짜 저는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. 1월까지도 좀 나태하게 공부하다가 2, 3월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거의 한 18시간 공부한 것 같아요. 근데 저 좀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하는 스타일이에요. 저 거의 다 현강으로 했어요. 동단기도 다니고 해커스도 다녔어요. 11월에 해커스 학원 다니다가 12월에는 거의 공단기만 다녔어요.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문 규범 위주로만 공부하고 영어는 자주 나오는 문법들이랑 수능 때 안 했던 영단어 이런 것만 위주로 했어요. 근데 한국사는 외울 게 또 많으니까 시간 할애는 많이 했어요. 기본 강의가 어디나 너무 많더라고요, 양이. 그래서 그냥 기출 문제만 보면서 너무 모르겠고 너무 안 외워지는 부분만 발췌해서 인강 들었어요. 저는 문화사보다는 시대마다 정치 조직도 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쪽을 많이 봤어요. 수능 한국사는 큰 사건들만 알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것 같고 공무원 한국사는 큰 사건 외에 지역적으로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행정법이랑 행정학은 노베이스였는데 처음에 입문 강의로 EBS에 무료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. 그걸로 입문을 했고 제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느꼈던 게 학원에서 사라고 하는 책도 너무 많고 만들어진 커리큘럼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해도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해요. EBS 그런 무료 강의라고 해서 절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대충 가르치진 않고 되게 그 구성도 괜찮았고 입문 강의로는 들을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 강의는 건너뛰고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갔어요. 행정법은 그냥 혼자서 기출문제 풀었고요. 행정학은 기출문제 강의를 같이 봤어요. 기본 강의랑 기출강의 끝나고 심화 강의를 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봤어요. 행정법은 좀 기출됐던 선지가 자주 반복되는 과목인 것 같아요.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선지들을 아예 통으로 외운다?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행정학은 외우는 것보다 요즘엔 좀 이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시험 봤을 때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진짜 학문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전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한 과목의 전체를 빠르게 해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목의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연결되면서 머리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행정법이랑 행정학을 처음에 입문할 때부터
일주일 안에 이 과목을 한 번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행정학은 그래도 뭔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행정법은 거의 이해가 안 갔어요. 전 이외도 갈 때도 솔직히 잘 몰랐고 거의 막판에 모의고사 갈 때쯤, 아니 모의고사 볼 때쯤이나 돼서야 좀 이해되고 외워지고 이런 느낌이었어요. 대신 한국사는 좀 천천히 해독하면서 문제도 좀 보고 이렇게 강의를 듣기 전에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모르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진짜 큰 스트레스긴 하거든요. 문제를 안 보고 강의를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강의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. 근데 문제를 보고 강의를 들으러 가면은 아, 이 부분이 중요해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듣게 되니까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면접에 일단 큰 돈을 쓰기가 싫어서 강의는 대부분 유튜브 많이 참고했고요. 그리고 PT윤쌤 거 교재만 사서 교재를 좀 보고 그리고 스터디는 4회 진행했어요. 면접 때 만약에 내가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상관이 반대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3번 물어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제가 준비해온 걸 보여드리면서 설득하겠다. 근데 만약에 계속 반대하시면 상관 말씀에 따르겠다 이렇게. 그럼 또 이번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.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맞춰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직과 반대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제가 국까지 끝나고 마음이 너무 해이해져가지고 여기로 왔었는데 일단 아침에 8시까지 와야 되고 밥 먹고 휴식하는 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좋아서 여기 왔어요. 가장 좋은 건 식사 시간이랑 휴식 시간 정해져 있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여기 다니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.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밥 먹는 시간인데도 계속 공부하고 옆에 사람이 있을 때 더 집중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좀 혼자서 시간 관리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잘 맞을 것 같아요. 스파르타 모의고사 매일 아침에 약간 하프 모의고사 풀듯이 풀 수 있는데 어떤 과목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과목들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. 그렇지 않도록 좀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과목마다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과목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풀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사기업 준비하는 게 좀 막막하고 일반 사기업은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자존감 많이 낮아져 있으면 공무원 준비해보면서 이런 공부도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!